김슬기입니다. 본격적인 스튜디오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이 사진은 뭐 제 영상 연주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연주 뒤에 사용되는 아우트로 영상에 들어갔었던 사진입니다. 네, 간판으로 지금 제작되어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색소폰 모양 풍선이에요. 색소폰 같이 생겼나요? 이게 바람이 많이 빠졌네. 여기 보시면은 이쪽이 좀 건물이 이렇게 중앙이 트여져 있어요. 지금 좀 어두워서 밤이라 그렇긴 한데 이렇게 보시면은 날씨가 좀 해가 좋을 때는 해가 좀 많이 들어오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무서울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이렇게 아래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좀 시원하게 시야가 트여 있고 되게 좀 좋아요. 답답하지 않아서 환기도 되는 편이고 이렇게 넓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스튜디오가 잘 보이지 않을 것 같기도 해서 이렇게 풍선을 가지고 와서 같이 꾸며줬어요. 귀엽죠? 들어가 보시면은 네, 이렇게 입구 이렇게 생겼고요. 제가 이 벽지도 그렇고 바닥도 너무 화이트로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원래 있던 잠실보다는 지금 한 거의 4분의 1 정도로 많이 줄어든 거라서 규모가 좀 깨끗해 보이고 좀 시원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화이트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님들이 여기 이렇게 신발 뭐 묻을까봐 탈탈탈 깨끗하게 털어주시고 항상 입장해주셔서 제가 아주 감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네, 이건 제가 이제 외출 시에 사용하는 안내 문구고요. 컴퓨터가 있는 거는 이제 여기 건물 오시면 주차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제 제가 없거나 개인적으로 활용하실 때 쓰실 수 있게끔 여기 컴퓨터를 비치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스튜디오 이용에 좀 필요한 정보들 적어 놓은 거고요. 네, 코로나 때문에 소독제는 필수죠. 네, 이렇게 꾸며놨고 여기 책이랑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저 배너는 원뮤직 대표님께서 네, 제작해 주신 건데 하나 선물로 주셔가지고 이렇게 뒀어요. 저는 저 사진 볼 때마다 제가 아닌 것 같아요. 되게 분위기 있어 보이게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다 뒀고요. 보시면은 여기는 이렇게 장식을 해뒀는데 소소하게 알려드리면 이것도 원뮤직 사장님께서 오픈 선물로 보내주셨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핸드폰을 놓고 아니면 명함을 놓고 이렇게 사용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유튜브에서 정규 선생님, 박정규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장식품인데 예쁘죠? 얘도 지금 여기다 이렇게 뒀고 이거는 제가 원래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여행을 좋아해서 여행을 많이 다녔었는데 그때 베트남 다낭에서 사온 아이입니다. 귀엽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방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여기 이렇게 거울 달려있고 네, 방은 이렇게 지금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돼 악기 스탠드 있고요. 다 이제 집기류는 그 전에 잠실에서 쓰던 걸 가져와서 이렇게 지금 반주기까지 방마다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연습하시는 분들이 네, 쾌적하고 좋다고 해주셔서 다행히도 인테리어가 잘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더 안쪽으로 가볼까요? 아, 맞다. 저기 보면은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 사진이거든요. 제가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그 연주자협회에서 그 연주 정기연주회를 했었는데 그때 연주했던 네, 사진입니다. 그 제자분이 아주 큰 카메라 들고 와서 찍어주셨는데 네,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악기랑 장식을 해뒀어요. 예쁘죠? 그러면은 제일 궁금하신 제 작업실로 들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 여기는 방을 지금 보시면 바닥이 제 작업실도 그렇고 뭐 안에 연습실도 그렇고 다 이렇게 신발을 벗고 들어오시게 돼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호흡을 쓰는 악기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청결하게 또 시대도 시대인지라서 네, 이렇게 했는데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보시면은 네, 이 마이크는 제가 이번에 여기 작업실 만들면서 네, 새로 준비한 웜 오디오 마이크로 알고 있는데 네,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벽면이 이렇게 지금 이쪽은 화이트로 되어 있고 이쪽은 이제 좀 디자인이 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촬영할 때 벽을 좀 써야 되기 때문에 이쪽은 이렇게 아마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지금 현재는 이 벽면으로만 촬영이 된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이쪽에 문이 하나 또 있죠? 네, 저 문을 시크릿 룸으로 제가 만들었는데 이렇게 안에도 역시 방음이 되어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연습하고 그러고 작업하기 편한 부분이 있지만 여기는 말 그대로 시크릿 룸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뭐 영상 작업하고 좀 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벽면을 깨끗하게 써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집기류들 있잖아요. 뭐 복사기라던가 책장, 악보들이 지금 저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제 악기가 이렇게 스탠드에 꼽혀서 지금 나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하루에 테너 강의를 하고 다음 시간에 소프라노 강의를 하고 이래야 되는 날들이 있어서 악기를 넣었다 빼었다 하기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뺐는데 되게 멋있다고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테너는 제가 지금 사용하는 거는 부페 모델이고요. 지금 꼽혀있는 피스는 오토링크? 네, 오토링크네요. 보시면은 이제 엘톤은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아티스트 활동하면서 네, 셀마에서 보내주신 악소스 GP톤 모델이고요. 악소스 같은 경우는 일반 악소스 말고 이렇게 GP톤 모델이 제일 상위 모델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넥이 골드로 되어 있어야 음색이 훨씬 더 이렇게 땅땅하고 깊은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제가 어려서부터 사용하던 셀마 액션 시리즈 3 모델이고요. 이제 저처럼 클래식 전공한 학생들은 엄청 좋아하는 악기입니다. 이 악기는 제가 지금 현재는 많이 사용하고 있진 않지만 네, 계속 데리고 있으려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악기는 제가 소프라노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야나기사와 992 모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랜선 집들이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유튜브에서 뭐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사랑도 많이 해주셔서 사실은 이제 직접 뵙고 인사도 나누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시국이 시국인지라서 네,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그리고 요새 랜선 집들이가 유행이래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지금 스튜디오로 제 작업실로 오픈을 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남는 공간은 연습실로 준비를 해서 네, 배우시는 분들이 좀 프라이빗하게 연습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올해는 특히나 딱 이렇게 정해진 멤버까지만 네, 수업을 할 생각이고요. 그외 시간에는 이제 제좀 공부나 이런 작업들을 조금 더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저잘 지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올해가 벌써 세 달밖에 안 남았어요. 네, 아시나요? 그래서 뭐 연초에 계획하셨던 일, 못하신 일들 있으시면 네, 부지런히 네,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 연주를 통해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아시죠? 감사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세요.